고된 하루를 마친 여자가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포즈를 하고 책상에 앉아요. 인터넷 익스플로어를 켠 여자는 오늘은 피곤하니 간단히 서핑만 하기로 하며 즐겨찾기에 등록돼 있는 25개의 의류 인터넷 쇼핑몰과 10개의 액세서리, 구두, 가방 전문 쇼핑몰, 5개의 소품 문구류의 쇼핑몰을 순서대로 탐방하기 시작해요. 여자에게 지금 당장 꼭 필요한 물건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미처 필요하다고 깨닫지 못했던 보석 같은 신상이 업데이트됐을지 모르니까요. 이때 올레 쇼핑몰 주인장 언니아의 블로그에서 미리 찜뽕했던 샤방 레이스 원피스가 입고됐어요. 여자는 지금 당장이라도 결제할 듯한 기세로 전신컷, 디테일컷, 소재, 세탁법까지 모두 확인해요. 완전 따봉, 내 것 찜뽕이에요. 저것만 내 손에 넣는다면 패션 리더 봄처녀로 완벽 변신할 수 있을 것만 같아요. 하지만 섣부른 판단은 절대 금물이에요. 일주일만 기다리면 수십 개의 객관적인 상품평들이 쏟아질 것이에요. 심지어 다른 쇼핑몰에 더 싼 가격으로 나와 있을지 몰라요. 인터넷 쇼핑 시 가격 비교는 필수예요. 여자는 눈물을 머금고 샤방 레이스 원피스를 위시리스트에만 넣어두기로 해요. 장바구니에 넣어두었던 스페셜 찜뽕 아이템들과 이별 인사를 하고 나오려는데 오 마이 갓! 며칠 전 고민 끝에 장바구니에 넣어두었던 봄맞이 가디건이 품절 임박이라는 메시지가 보여요. 심지어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언제 입고가 될지 모른대요. 저런 예쁘고 깜찍한 가디건을 놓친다면 봄을 맞이하는 여자로서 루저가 되는 것이에요. 품절 임박 협박과 대박이라는 상품평에 정신줄을 놓은 여자가 자신도 모르게 결제 버튼에 손을 옮겨요. 그런데 잠깐 생각이 짧았어요. 가디건의 가격이 3만 원대, 5만 원이 넘지 않으면 배송비를 물어야 한다는 사실을 깜빡한 것이에요. 세상에서 배송비처럼 아까운 돈은 없어요. 여자는 합리적 쇼핑을 위해 5만 원을 채우기로 하며 다시 한번 인터넷 쇼핑몰의 1페이지부터 꼼꼼히 살펴 배송비를 물지 않는 적당한 가격대이면서도 마음에는 쏙 드는 물건을 찾기 시작해요. 결국 티셔츠 하나를 더 득템했어요. 합이 6만 원이 넘는 금액이지만 배송비를 무는 것보단 훨씬 합리적이고 알뜰한 쇼핑일 거란 확신에 휩싸여요. 그 후 준장 언니에게 보내는 메시지란에는 꼼꼼히 살핀 후 예쁜 옷 보내주세요. 이번 주 주말에 입어야 하는 옷이니 주말 전에 보내주세요. 이란 사랑스런 메시지도 있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면 조금 더 빨리 물건을 받을 수 있을 것이에요. 결제 확인이 되는 순간부터 여자는 방금 산 가디건이 기다려지기 시작해요. 머릿속으론 방금 산 가디건과 함께 입을 원피스, 청바지, 반바지, 미니스커트로 상상 코디를 해보며 님을 기다리는 듯 가디건님이 오기만을 기다리기 시작해요. 올레! 드디어 배송 중 마크가 떴어요. 그분이 오시는 것이에요. 여자는 CSI로 빙의해 배송 추적을 시작해요. 전화기는 두 손에 꼭 쥐고 있어야 해요. 택배 아저씨에게 언제 전화가 올지 모르니까요. 애인보다도 더더욱 애달프게 기다려지는 가디건이에요. 드디어 올레 택배기사 아저씨예요. 드디어 온 것이에요. 택배를 건네주는 기사님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보다도 더더욱 훈훈해 보여요. 여자가 택배 박스를 품에 안고 거실로 들어와요. 1초라도 빨리 가디건을 만나보고 싶지만 아무리 급해도 상자나 포장을 급하게 뜯는 초보적 실수를 저질러서는 안 돼요. 그랬다가는 혹시나 쇼핑몰 사진빨에 속았을 경우 새롭게 포장을 해서 반품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여자는 입기 전 혹시나 단추가 안 달리진 않았는지 실밥이 빠져나오진 않았는지 꼼꼼하게 체크한 뒤 입어봐요. 오 마이 가디건. 샤방 봄처녀가 따로 없어요. 여자는 옷을 입은 채로 당장 컴퓨터로 달려가 상품 구매평을 작성하기로 해요. 입고 찍은 사진을 같이 올리면 포인트를 더 준다는 공지에 당장 거울 앞에서 거울 셀카를 찍어요. 얼굴은 나오지 않게 목 밑으로 찍는 건 기본 센스예요. 구매평까지 모두 완료한 여자는 이 신상 아가와 함께 어울릴 만한 옷을 찾기 위해 쇼핑몰 삼매경에 빠져요. 다음은 남자의 인터넷 쇼핑 방법이에요. 남자가 봄을 맞이해 티셔츠를 사기로 맘먹어요. 하지만 티셔츠 한 장 때문에 쇼핑센터까지 갈 생각은 나무늘보 눈꽃만큼도 없어요. 그때 남자의 머릿속에 여동생이 하루 일과처럼 들여다보던 인터넷 쇼핑 사이트가 떠올라요. 남자는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 쇼핑 사이트에 접속해요. 와우! 기본 화면만 살짝 훑어봤는데 메뉴가 엄청나게 복잡하고 온갖 물건이 다 있어요. 머리가 핑핑 돌아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남자는 일단 검색창에 티셔츠라고 써놓고 검색을 클릭해요. 헐,
4만 건이 넘는 검색 결과가 나왔어요. 스크롤을 내리며 천천히 살펴보는데 라운드넥, 브이넥, 터틀넥, 후드, 블라블라블라. 오. 뭔 놈의 티셔츠 종류가 이렇게 많은지 어이가 없어요. 티셔츠 이게? 에라 모르겠다 싶어 제일 위에 있는 티셔츠를 클릭해요. 디자인도 가격도 그럭저럭 마음에 들어요. 구매를 클릭하자 색상 및 종류를 선택하래요. 색상 및 종류를 클릭하자 코발트, 핫핑크, 화이트, 황금색, 쥐색, 블라블라블라. 수많은 색상이 떠요. 남자는 점점 숨이 막히기 시작해요. 옐로우로 선택하고 바로 구매를 클릭해요. 이런 제기랄레이션. 로그인을 하래요. 슬슬 인내심이 바닥나기 시작해요. 연락에 회원 가입을 하고 구매를 클릭해요. 이런 떡을. 안심 클릭 플러그인이 설치되어 있지 않대요. 야, 나한테 티셔츠 파기 실리느니? 몸 안에 사리가 입 밖으로 뿜어져 나올 지경이에요. 우여곡절 끝에 결제를 완료했어요. 급 피로해져요. 그냥 매장에서 살까.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어요. 친구들과 초저녁부터 술을 푸고 있는데 전화가 와요. 누구세요? 택배 기사님이래요. 택배 올 일이 없는데 도대체 뭐가 온 걸까 하며 짱구를 굴려봐요. 그때서야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던 티셔츠가 떠올라요. 남자는 지금은 갈 수 없으니 경비실에 맡겨달라 부탁하고 쿨하게 다시 술을 달리기 시작해요. 내일 아침에도 택배 온 걸 기억이나 할까 몰라요. 먼저 남자의 쇼핑 방법이에요. 여름용 반바지를 구입하러 온 남자는 쇼핑센터로 들어오자마자 아무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해지고 호흡곤란이 오기 시작해요. 쇼핑센터 어딘가에 남자의 길을 빨아들이는 기계가 설치되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어요. 최대한 여유로운 표정을 지으며 의류 매장과 약 2m 정도 거리를 유지한 채 대충 훑어봐요. 아우 답답하다 진짜. 그러다 판매원과 눈이 마주쳐요. 드디어 올 것이 오고야 말았어요. 한번 천천히 둘러보세요. 예상대로 판매원이 생글거리며 들어와서 편하게 살펴보라네요. 그 말에 마음이 세 배는 더 불편해졌어요. 하지만 그 미소 짓는 얼굴을 외면할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매장 안으로 들어가요. 불편한 마음을 달래며 여유롭게 쇼핑을 해보려 하지만 미소를 머금고 옆을 졸졸 따라다니는 판매원이 가뜩이나 불편한 가슴에 기름을 들이부어요. 그러면 다른 색깔 보여드릴게요. 그냥 날 좀 내버려 두란 말이야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오르지만 꾹꾹 참아요. 하늘색. 판매원이 올여름 최고 인기 상품이라며 남자가 절대로 소화할 수 없는 바지를 강력 추천해요. 사이즈가 전혀 마음에 들지 않지만 성의를 생각해 살펴봐요. 판매원이 입어보라고 권해요. 전혀 입어보고 싶지 않지만 그럴까요? 라고 대답해요. 옷가게 탈의실은 언제 들어와도 어색하고 기분 나쁜 곳이에요. 이유 없이 긴장이 되고 덥지도 않은데 땀이 줄줄 흘러요. 땀에 젖어 더욱 갈아입기 힘들지만 최대한 빨리 갈아입어요. 아무리 당겨도 단추가 잠기지 않아요. 억지로 숨을 참고 뱃살을 밀어넣어 단번에 잠궈요. 이런 젠장, 피가 거꾸로 치솟는 기분이에요. 바지 한 벌 갈아입었을 뿐인데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한 듯해요. 탈의실을 나와 거울에 비춰봐요. 우라질, 마치 입고 꿰매면 바지 같아요. 역시나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판매원이 간지가 잘잘 흐른다며 감탄을 연발해요. 네, 이렇게 어울리는 손님 보기 힘든데 그냥 입고 왔어요. 그 말이 남자에겐 입어보기까지 했는데 그냥 가면 넌 인간도 아니야 라는 말로 들리기 시작해요. 결국 심리적 부담을 이기지 못한 남자는 입고 가도 되죠? 하며 구입을 결정해요. 계산 도와드릴게요. 어쨌든 무사히 쇼핑을 끝냈어요. 한시라도 빨리 이 악마의 소굴을 벗어나야겠다는 생각뿐이에요. 지금까지 남자의 쇼핑 방법이었어요. 여자의 쇼핑 방법이에요. 여자는 쇼핑센터에 들어서기 전 옷을 점검해요. 빈티가 나면 점원들에게 무시받기 딱 좋아요. 5시간 이상 걸어도 괜찮은 하이힐인지 체크해요. 모든 점검이 끝나면 여자는 반드시 득템하겠다는 비장함으로 쇼핑센터로 들어서요. 워밍업으로 백화점 세 바퀴를 모두 돌아본 여자는 이제 본격적인 쇼핑에 돌입해요. 효과적이고 전략적인 쇼핑을 위해 워밍업을 할 때 미리 점 찍어둔 가게부터 살펴보기로 해요.
여자가 들어서자 점원 여자가 친절한 미소를 보이며 나에게 다가와요. 천천히 구경을 하려는데 눈치 없고 말이 많은 점원이 바지, 치마, 블라우스, 원피스, 티셔츠, 인기 여배우가 착용해 없어서 못 판다는 최신 유행 튜브탑을 추천해요. 하지만 모두 마음에 안 들어요. 이 여자 참 센스 없어요. 계속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 옷을 권하는 점원이 점점 비호감으로 느껴져요. 제발 그 입을 다물라고 소리치고 싶지만 여자는 그럴 수 없어요. 지성인이니까요. 좀 더 보고 오겠다는 말을 하고 여자는 다음 옷집으로 향해요. 앗, 아까 워밍업을 할 때부터 찍어둔 블라우스가 걸린 집이에요. 옷집에 들어섰지만 점원이 전화 통화를 하느라 나를 아는 척하지 않아요. 투명 인간이 된 느낌이에요. 혹시 지금 들고 있는 가방이 작아라는 걸 저 여자가 눈치챈 건 아닐까. 그래서 난 저 블라우스를 살 돈이 없는 여자라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하고 생각해요. 자존심이 무너져요. 상한 자존심으론 쇼핑을 진행할 수 없어 그냥 나오려는데 마네킹이 입고 있는 완벽한 블라우스의 뒤태를 발견해요. 너무 예쁘다. 저런 블라우스라면 무릎이라도 꿇을 수 있겠다고 생각한 여자는 자존심을 굽히고 점원을 불러요. 저기요. 저 게으르고 느려터진 기집애가 이제야 나를 아는 척해요. 저 블라우스 사이즈 있어요? 손님 몇 사이즈 입으세요? 사이즈를 묻는 사이즈? 점원에게 나의 사이즈를 속삭여 얘기해요. 그리곤 옷을 가지러 가는 점원을 노려봐요. 복수를 하고 나니 이제야 좀 마음이 풀리네요. 탈의실에 들어서자마자 여자는 블라우스의 가격을 확인해요. 가격을 먼저 볼까? 99,000원. 허, 너무 비싼 가격이에요. 하지만 가격을 안 순간 여자는 그 옷이 더 마음에 들기 시작해요. 여자는 옷을 갈아입어봐요. 하얀색 블라우스에 화장품이 묻지 않도록 페이스 커버를 착용하는 건 아름다운 옷에 대한 예의예요. 블라우스를 입고 밖으로 나와봐요. 완벽한 허리라인과 디테일이 마음에 쏙 드네요. 하지만 비싼 가격과 마음에 들지 않는 점원의 태도가 마음에 걸려요. 여자는 자신이 이 블라우스에 완전히 꽂혔다는 사실을 점원에게 숨기기 위해 애써 고민스러운 표정을 지어 보여요. 옷에게 반했다는 사실을 들키면 점원과의 기싸움에서 밀린 것이기 때문이에요. 생각을 좀 해야겠다는 말을 남기고 여자는 다음 매장으로 향해요. 하지만 여자에게 그전과 같은 투지와 의지는 보이지 않아요. 이미 마음을 빼앗긴 블라우스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저게 딱인데. 비싼 가격과 점원의 불량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여자는 그 아이에게 첫눈에 반하고 말았어요. 이때 여자는 논리적이고 수학적으로 변신해요. 99,000원. 싸지 않은 가격이지만 마음에 드는 블라우스를 세 달 내내 매일 입는다고 생각하면 하루 1,000원 정도밖에 하지 않아요. 1,000원밖에 안 하네. 마음에 들지 않은 싸구려 만 원짜리 옷을 한 번 입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걸 깨달은 그래. 여자는 기쁨에 가득 차요. 저거 사는 게 더 싸게 치겠다. 여자는 다시 그 매장으로 가요. 이미 블라우스에 마음을 굳혔지만 아까 나를 모른 척한 점원의 애를 태우기 위해 시간을 최대한 많이 끌어야 해요. 이때 내가 찍은 블라우스를 보여달라는 손님이 등장해요. 언니,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어요. 잠깐만요. 저거 주세요. 드디어 저 아이가 내 것이 되는 감격적인 순간이에요. 이때 여자는 또 다른 고민에 휩싸이기 시작해요. 득템한 완벽한 블라우스에 완벽히 코디할 스커트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 매장 마네킹에 같이 코디되어 있던 스커트가 마음에 들긴 하지만 한 브랜드에서 상하의를 같이 구입하는 건 센스 없는 여자들이나 하는 짓이라 생각해요. 여자는 블라우스에 어울리는 스커트를 골라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해요. 완벽한 블라우스에 어울리는 완벽한 스커트를 찾을 때까지 돌아봐요. 백화점은 원래 100바퀴를 돌아서 백화점이니까요. H라인 스커트, A라인 스커트, 발룬 스커트, 미니 스커트.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때 드디어 이 블라우스의 완벽한 하이웨스트 스커트를 찾아냈어요. 195,000원에? 스커트가 50% 세일. 완전히 공짜라고 생각해요. 언니! 하이웨스트 스커트를 계산함과 동시에 여자는 또다시 한 가지 사실과 직면해요. 이 완벽한 블라우스와 하이웨스트 스커트에 딱 어울릴 가방과 구두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 완벽한 코디에 어울리지 않은 구두를 신는다면 모든 사람이 나를 손가락질하며 비웃을 거예요. 다시 한번 전의를 불태워야 해요.
여자는 그 후 그 블라우스와 스커트에 어울리는 구두, 가방, 스타킹을 더 구경해요. 여자는 오늘 득템한 두 손 가득한 쇼핑백들을 살펴봐요. 그러고 보니 오늘 사려던 미니스커트를 사지 못했네요. 어쩔 수 없어요. 내일 다시 와야겠어요. 지금까지 여자의 쇼핑 방법이었어요. 서비스 타임. 백화점 알레르기가 있는 남자친구를 백화점에서 다루는 방법이에요. 백화점을 무서워하는 남자를 달래기 위해 일단 가판에 누워있는 싸구려 티셔츠 하나를 남자친구에게 권해요. 너무나 잘 어울린다며 두 엄지를 들어 올려줘요. 우리 이걸로 살까? 진짜? 잠깐만. 평소엔 열지 않던 지갑도 선뜻 열어 계산도 해요. 남자는 잘 어울린다는 칭찬에 정신줄을 놓고 심지어 여자친구가 선물한다는 말에 황송해 어쩔 줄 몰라 해요. 그렇다면 50%는 오늘 쇼핑이 성공한 것이에요. 여자는 티셔츠를 남자 손에 쥐어주고 편하게 쇼핑을 시작해요. 두 바퀴쯤을 돌면 남자친구가 탈진 증상을 나타내며 호흡곤란을 일으키기 시작해요. 제발 나가자며 무릎이라도 꿇을 자세예요. 이때 남자친구가 좋아하는 탄산음료를 입에 물려줘요. 그 후에도 남자친구는 호흡곤란을 호소해요. 그럼 여자는 당당한 태도로 네 옷만 사고 내 빼려는 거야? 라며 정색을 하고 화를 내요. 그리고는 마음에 드는 원피스를 골라봐요. 하지만 돈이 모자라 살 수 없으니 더 돌아보자고 남자친구에게 얘기해요. 너무 비싸. 우리 다섯 바퀴만 더 돌자. 저 그럼 남자친구는 이것만 사면 정말 사줄까? 밖으로 나갈 거냐고 그러니까. 여자에게 재차 물어요. 저 사주면 갈 거냐고 집에. 그럼 마음에 드는 거 사면 집에 가지. 여자는 약속, 도장, 사인, 복사까지 해주며 저것만 손에 넣으면 백화점에서 나가겠다고 이야기해요. 남자는 이곳에서 빠져나갈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결국 남자친구는 여자에게 티셔츠보다 다섯 배는 비싼 원피스를 선물하게 되었어요. 때마침 백화점에선 다음에 또 만나요 노래소리가 흘러나와요. 여자는 마음이 급해져요. 남자는 이때다 싶어 여자친구를 끌고 나와요. 여자는 아쉬움의 노래소리에 곧 다시 만나자고 대답해요. 지금까지 남자친구와 함께 쇼핑하는 방법이었어요.